네, 이러한 디자인 의자를 맥스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안쪽에 이렇게 커브가 있고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커브가 존재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으면서 밑에 받침이 있는 이러한 디자인 체어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탑뷰에서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박스의 크기는 좀 작게 400에 400에 400짜리로 랭스 세그먼트 3, 위드스 세그먼트 3, 하이트 세그먼트 3 요렇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박스를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 F4를 눌러서 엣지를 볼게요. 자, 그다음에요. 요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요쪽 모퉁이가 이렇게 괄호 모양 들어가져 있죠? 뭐 요거는 엣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괄호가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엣지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없애겠습니다. 단축키 J 되겠어요. 자, 요 상태에서요. 터보 스무스라는 모디파이를 줍니다. 터보 스무스. 둥그레졌죠? 요거를 구처럼 하는 구형화, 스페얼리피라고 하는 요 모디파이를 주겠습니다. 자, 100%는 100% 구고요. 한 75%만 줄게요. 그랬더니 살짝 구가 조금 덜된 모습으로 완성이 됐죠. 자, 요거를 가지고 에디트 폴리를 주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주시는데요. 서브 셀렉트 폴리건으로. 자, 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때요. 프론트 뷰를 이렇게 보면서요. 선택을 하시는데, 요렇게.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렇게 선택을 잡아 볼게요. 옆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선택 잡은 걸 딜레이트하고 삭제를 했어요. 자, 에디트 폴리 빠져나오시고 보시게 되면 요러한 의자의 모습인데요. 아, 조금 너무 많이 지웠나 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면에 들어가서 요쪽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렇게 지어볼게요. 아, 요 모습이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삭제를 했습니다. 서브 셀렉트 푸시고 얘가요,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0,0,0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야 나중에 삭제할 때좀 유리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부드럽게 하기,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요 상태에서 에디터블 폴리를 주겠습니다. Convert to Editable 폴리. 그러면 모디파이 스택이 딱 사라지죠. 자, 여기에서 두께를 한번 줘볼까요? 모디파이 리스트의 쉘. 자, 두께를 주시는데요. Inner Amount의 10, Outer Amount는 0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두께가 형성이 됐고요. 제가 색상을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에디트 폴리를 주시고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요. 자, 엣지를 얘가 이렇게 경계가 턱이 지는 부분을 최소한 한개 이상이 그쪽 방향, 왜 방향이 꺾일 때는 루프가 안 먹습니다. 자, 이렇게 엣지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프하고 진행을 해주면 자, 모든 경계 쪽으로 엣지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네요? 챔퍼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어마운트는 1, 오케이. 자, 챔퍼를 준 이유는요. 터보 스무스를 줄때 너무 확 왜곡되지 않고 끝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터보 스무스를 두개 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러한 모습으로 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요. 자기 자리에 복사하는 걸 클론이라고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V 되겠어요. 클론을 반드시 카피로 복사합니다. 왜냐하면 모습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자, 클론 복사된 걸 밑으로 쉘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너 어마운트 0 주시고요. 아우터 어마운트를 10을 주게 되면 클론 때 복사된 녀석을 색깔을 바꿔봤을 때 요렇게 뒤로 하나는 이너 어마운트 10, 하나는 아우터 어마운트 10 요렇게 바로 한 개를 만들어서 뒷녀석까지 복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뒤에 복사된 녀석을 또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V. 카피 복사합니다. 오케이. Alt Q. 독립적으로 요 선택한 것만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 녀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에디트 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디파이니까 많이 쌓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자, 이렇게 넘겨줬고요. 자, 레프트 뷰에 오셔서 서브셀렉트 폴리곤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줄씩 남기고 삭제를 해볼게요. 자, 다시요. 자, 요만 치면 선택 삭제. 자, 두 줄이니까 요쯤 되겠죠? 삭제. 뭐 잘 안 된 건 마저 이어서 이렇게 크로싱 선택으로 해서 지워줍니다. 왼쪽을 선택 영역으로 잡고 해주는 건 윈도우, 창 안에 들어오는 거. 오른쪽을 선택 영역으로 잡고 해주는 건 크로싱, 창에 걸쳐지는 것도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까지 있죠. 양쪽을 다 지운 상태고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해보겠습니다. 얼추 가운데쯤이 될 거다 싶은 부분에 가셔서 글로우 글로우 해주게 되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자, 어느 정도 확장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까지 왔을 때 딜레이트하고 삭제를 했어요. 자, 얼마치를 남길 거냐면요. 얘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삭제를 했지만 양쪽이 똑같이 균형 있게 삭제된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요. 자, 이렇게 면을 추가로 또 다시 한번 글로우 글로우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삭제를 했습니다. 자, 선택을 풀고요. 여기에도 두께를 줘볼까요? 쉘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어마운트를 아우터로 5만 줄게요. 색상을 다른 색상 줄 거고요. 터보 스무스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네요.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독립 모드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했더니만 자, 바깥으로 이렇게 띠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색깔을 다른 색상 줘볼까요? 자, 이렇게 띠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좋아요. 이제 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만들게요. Create Geometry Sphere 구를 만들겠습니다. 자, 구 하나를 딱 만드시는데 구의 크기는 라디우스 한 75 정도 줄 거고요. 자, 이게 구가 전체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때 헤미스페어 값을 주게 되면 0.5 주면 50%를 잘라라 라는 얘기예요. 되니 반 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를 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무브 시켜볼까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하죠 뭐. 자,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몽땅 선택을 잡고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퍼스펙티브 보니까 Z 좌표가 되겠죠. 옵셋의 Z 좌표를 구의 크기 75만치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약간 안정적으로 구의 위치를 옮겨봤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 의자를 완성해 봤습니다.